부동산 꿀팁의 김 소장입니다. 오늘 소개할 매물은 정겨운 산골 마을에 집터 하나 나와서 현장에 왔습니다. 이곳은 경북 성주군 금수면 후평리가 하는 곳입니다. 이실미 마을입니다. 명당짜리로 손꼽히는 마을 중에 한 곳이기도 합니다. 우선에 그 현장 위치 확인 또 감 한번 잡아보기 위해서 드론 영상 먼저 보시고 제가 현장 방송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저 마을 입구에서 제가 걸어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. 드론 영상 갑니다. 자, 현장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마을 입구에 좌측편에 소나무가 두 그루 서가 있는데요. 중간에 그 성황당처럼 돌탑이 이렇게 이탁하는 것, 그리고 우측편에는 정자한동 또 느티나무가 한 그루 서가 있습니다. 자, 이거를 지나서 쭉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, 웬 똥개가 없다 캤다. 마을에 오면 또 개 짖는 소리도 나야 되지. 사람 사는 거겠지. 여기가 해발이 높아가지고 살기 좋아요. 여기 공기도 맑고 오염물이 없어요.
자, 마을로 들어오면 정자나무, 소나무 지나서 이렇게 오면 상거리가 나오거든요. 상거리에서 우회전합니다. 나는 상수도가 이 마을까지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. 그죠? 자, 좌측으로 가는 게 아니고 우측으로 저는 갑니다. 우회전 해가 들어갑니다. 여기가 그 경북 성주군 후평리, 아, 금수면 후평리 이실미 마을입니다. 해발 높고, 아, 살기 좋기로 유명한 마을입니다. 이실미 마을. 나름은 이 동네도 인기가 좋습니다. 에따 참, 옛날 친구들 총골 잡아서 이거 새벽밥 먹고 학교 다니는데 애 묵겠다. 이 동네도 친구들 많아요. 자, 우리 집 터는 지금 여기 보이는, 지금 보이는 저 돌로 지금 돌담으로 해가지고, 예전에 뭐 소 키우든 돼지 키우든 그런 그 축사라고 보시면 되겠네. 자, 이곳에서부터 시작이라 보면 됩니다.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고요. 마을까지 지금 상수도가 인입이 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. 자, 부지 면적은 164평입니다. 아,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. 아, 지목이 돼지기 때문에 전용비는 없어요. 그래서 바로 건물을 지으시면 돼요. 총 65평을 지을 수 있다는 뜻인데, 뭐 이쪽 땅에다가 65평을 지어 뭐 하려고, 그죠? 옛날 그 FM 목수가 지은 집은 아닌 것 같다, 그죠? 그냥 대충 눈대중으로 그 집을 지은 것 같다. 옛날에 요 소구실을 갖다가 시멘트로 이렇게 하나 둘 서이 너이 다섯 여섯 한 열 마리 가까이 있겠다 이 소. 자, 들어와서 지금 보면은 감나무가 한 그릇 서가 있는데, 요거가 옛날 우체가 있었던 것 같고, 요거 또 뭐 예전에 뭐 닭장이라든지 그런 걸로 활용을 했는 것 같다. 이게 다 철거를 해야 돼. 이것도 닭장 같은 비슷한 그런 게 있다. 자, 뭐 옆집하고 경계는 지금 불분명해요. 정확한 거는 이제 하락하면 청량을 해 봐야 되겠지. 그리고 앞에 지금 자연석이 꽉 배기가 있네. 자연석 이거는 나중에 우체 지을 때 축대공사 쌓려고 갖다 놓은 건지는 모르겠는데, 어쨌든 자연석 이것도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, 오동나무 저것도 비 내린 것보다는 그냥 놔두고 가지치기 좀 해서 여름에 시원하게 그냥 그 나무 그늘 같은 거 이런 걸 활용하면 되겠다. 비 내리는 건 좀 아깝겠다. 저거는 요거가 이제 우체라 보면 되겠네. 우체 집은 나중에 동남형으로 앉히면 됩니다. 요거가 예전에 우체가 있었던 자리도 있고, 집을 허물고 앞전에는 텃밭으로 활용을 하신 것 같습니다. 그죠? 텃밭으로 활용했는 것 같아. 뷰가 지금 보면은 저쪽 방향으로 뷰가 좋네. 동남향이죠. 그러니까 저쪽 방향이, 건물은 동남향으로 찍으시면 됩니다. 축사 저거는 무허가 건물입니다. 등기 등재되어진 집은 아닙니다. 그래서 나중에 철거를 하든 사용을 하든, 이 주변에는 지금 나무가 제목이 썩었는데 반 잘라내고 저쪽 안쪽으로는 쓸만해요. 뭐 리폼을 해도 상관은 없겠는데 그건 알아서 하시고, 그리고 요 닭장 같은 거 요는 그 가설 건축물 있는 거는 확 걷어내야 되겠고, 그죠? 자, 밖으로 나가보자. 싹 따듬으면 부지가 넓어요. 자,
참 옛날 그 담벼락 정겹다. 돌이 뭐 자체에서 돌이 났겠지. 또 요 뒤에 이 집이 그 제목 좋다. 저런 거 안 파나? 저런 거 싹 다듬어가 리모델링하면 이쁘겠는데. 자, 이렇게 보면 되겠죠. 자,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. 이곳은 경북 성주군 금수면 후평리인데요. 이곳에서 성주 읍내까지 약 25분, 성서계대 한 50분 정도, 55분 정도 소요됩니다. 산골 오지고요. 두메산골입니다. 경치 좋고, 공기 좋고, 살기 좋고, 인심 좋고, 좋다카는 거 다 붙여도 돼요. 이 동네 괜찮아요. 뷰도 좋고. 제 아는 형님 옛날 집터인데요. 팔고 이제 모아가 이제 딴 거 좋은 거 한 개 산답니다. 그래서 어쨌든 뭐 많이 받아달라 하는 거 많이 받아들이지 뭐하고 현재 시세대로 매물로 나왔다 하는 거 또 가격 조정 같은 거 이런 거는 또 형님한테 이야기를 잘 해볼게요. 이 동네 집터가 잘 안 나오는데 그 형님이 팔고 이제 뭐 한 개 살라 한다. 예무다 이 골짜서 산다고. 아이고 새벽밥 먹고 학교 다니는데 예무냐 예무겠노. 아이고 촌이다 씨. 근데 지금은 이런 촌이 인기가 더 많아요. 이해하실 거야 아마. 참 옛날 추억이 새록새록하죠. 이래는 시카마 이거 돌방이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 그 우리 산골에 있는 집터 소개를 마치도록 하고요. 부동산 꿀팁 또 좋은 매물 섭외해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자, 다음부터는 그 사무실 보충 설명 안 할 겁니다. 왜? 지분을 공개해도 자꾸 지분을 물으니까 짜증이 납니다. 그럼 안 본다는 뜻이거든. 안 보는 거 해봐야 내 맛 뒤지, 그죠? 그래서 현장 방송만 하고 마칠까 합니다. 부동산 꿀팁 또 좋은 매물 섭외해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 집터입니다. 집터. 지목이 돼지기 때문에 성토 축대공사 조금 싸서 바로 건물을 안치시면 됩니다.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Chuk sa iga chopo sa pe, ke piu ka nauji.
Thank you.